자, 뉴스 3 첫 번째 뉴스입니다. OECD가 올해 2021년 한국의 성장률을 3.8%로 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라 하잖아요. OECD. 뭐 이게 국제기구긴 한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한국의 통계청이다. 네네. 예, 뭐 이렇게 선진국 혹은 이제 약간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이제 통계 내는 데인데 이제 뭐 분기별로 또 반기별로 이제 그 경제 성장률 전망을 조정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은 원래 경제 성장률이 이게 OECD가 3월 달에 제시한 게 네. 3.3% 성장한다 그랬거든요. 아, 0.5% 포인트 오는 거네. 꽤 많이 올린 거죠. 네. 근데 이게요. 뭐 차트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행 또 우리 정부 KDI 이런 거 지금 보시죠. 네. 한국은행이 최근에 조정을 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래서 한국은행은 올해 4.0을 할 거다. 그리고 OECD 이번에 바꿔서 3.8. 우리나라 그 뭐 최대 국책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KDI가 3.8이고요. 그 다음에 IMF가 3.6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조정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제가 왜 차트를 보여드려요?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가 제일 낮아요. 3.2%. 네. 근데 저거는 조만간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요. 전망 플러스 의지거든요. 네. 근데 저걸 그대로 놔두면은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전 세계 예측 기관에서 가장 낮게 운영할 의지를 갖고 있네. 이렇게 네, 읽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합니다만은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3.2%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조정치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요. 우리가 1분기에 이렇게 높이는 거는 우리가 1분기에 1.6% 예, 차트 됐습니다. 1.6%로 OECD 평균이 0.3%인데 그러니까 1.6% 성장했으니까 대체로 뭐 5배 이상 성장을 한 거고 미국과 캐나다가 1.6 분기 성장률로 1.6%고요.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 또 어쨌든 지난 1분기가 우리가 최고 수준이었고 이에 비해서 유로존이 -0.6 네. 일본은 -1.3 영국은 1.5%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도 수익권이고 어쨌든 아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어 그래? 근데 이렇게 그 1.몇%밖에 성장이 됐는데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난번에 보니까 뭐 8% 뭐 7% 나오는 아 그거는 전년 동기 대비고요. 네네네. 전 분기 대비했을 때 성장률이니까 이게 사실은 실질 성장이죠. 기저 효과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런 성장률이라고 네. 보시면 되죠. 자, OECD가 뭐라고 그랬냐면 투자가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등에도 좋은 징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고 확정적 재정 정책도 비교적 적절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피해계층 지원 중심으로 마련된 추경의 경제적 효과가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가계부채 대책이라든지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비교적 부동산 확대 정책 같은 걸로 선회했잖아요. 네. 이런 것도 경제 성장률에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백신 접종의 지연이 소비 고용 회복의 걸림돌이 작용되지 않도록 백신 접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근데 뭐 군대 갔다 오면 맞춰줍니까 요즘에 민방위 뭐 이렇게 해서 갖고 온 사람들이 있던데. 아 군대 갔다 와서 맞춰주는 것 같지는 않고. 뭡니까 그건. 이게 이제 그 예비군이랑 민방위 관련된 네. 일하시면 어쨌든 많이 이제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좀 우선적으로 아. 그 얀센 걸 아마 좀 아. 접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동원 예비군 가는 사람 맞춰주나 보지. 뭐 그래야 되겠죠. 네. 네. 하긴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55만 개인가 뭐 준다며. 네. 그 55만 개 현역 맞추고도 좀 남을 걸. 조금 남겠죠. 네, 조금 남을 거예요. 네. 네. 그럼 맞아보시게요? 아니 나도. 상근 예비역인데 베테랑 아닙니까 예비역 중이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경제가 견고한 성장 경로로 복귀할 때까지 피해 계층에 집중된 정책 네. 지원도 확장적 재정 정책 이거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8%로 0.2% 포인트를 높였는데요. 네네. 역시 백신입니다. 접종 확대 및 주요국 정책 효과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좀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국가 간 회복 속도는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왜? 이것도 백신이죠. 네. 선진국은 백신이 뭐 굉장히 빨리 보급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가 지금부터 이제 6월 1일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얼마나 빨리 백신을 접종해서 부분 혹은 완전 면역 상태로 나라를 바꿔 나갈 것인가? 이게 하반기 경제의 승부수다 이런 게 이제 OECD의 또 IMF 등의 공통된 의견이니까 뭐 조금 빨라지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네, 그 전보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맞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됐는데 조금 더 빨리 백신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백신 속도가 좀 더 붙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는요. 코로나의 보복 소비, 코로나 이후의 보복 소비. 이게 뭐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소매 판매가 이제 역대 최대까지 기록이 됐군요. 그래서 이제 OECD에서 우리 경제 성장 3.8 한다 그랬는데 어제 또 통계청에서 우리 산업 활동 동향, 4월의 산업 활동 동향을 31일 날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게 소매 판매 지수가 계절 조정 기준 이제 뭐 예를 들면 계절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잖아요. 이걸 조정한 기준으로 보면 120.5인데 이게 95년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랍니다. 네. 아 이게 좀 뭐 감이 안 옵니까? 아, 감은 95년 이후로 최고치네. IMF 전부터 시작해서 최고치라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통계는 통계니까요. 전월과 비교하면 2.3%가 늘어서 두 달 연속 증가세인데. 품목별로 보니까 화장품 등 비내구재가 2.4% 성장을 했고 의복 등 준내구재가 4.3%. 예, 이것도 많이 늘었죠. 통신기기 컴퓨터 내구재 0.7%.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통신기기 컴퓨터 이런 거 가전제품 이런 게 많이 늘었다면 지금은 이제 비내구재 준내구재 쪽으로 네. 확산된다. 그래서 화장품 의류 이런 거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도. 네네. 예, 미국도 마찬가지 동향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문 소매점 등에서 매월 판매액을 조사해서 작성하는 통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설문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이 판매 데이터를 넣어서 네. 통계청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실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네. 소비 동향을 비교적 잘 반영한다라는 게 이 소비 판매 지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통계청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효과 지속과 코로나 백신 좀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나요? 지금요? 네. 10시로 확대된 거. 뭐 그건 약간 완화하기도 하고 이제 수도권 이외 지역들은 조금 그렇군요. 이제 막 네. 온도 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 방역 당국에서 완화한 효과도 있는데 네. 우리가 심리적으로 완화해 버린 것 같아. 하도 오래되니까 지치니까 한 1년만 가까이 되니까 네. 아유 좀 있으면 좀 지쳐요. 맞는다는데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이제 뭐. 그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리고 백신 접종이 일단 어쨌든 최근 들어 확대되고 거기다 이제 따뜻한 날씨가 되니까 네. 야외 활동 증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소비 심리 개선이 확실히 보인다 네.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전체 산업 생산은 지난달에 4월이죠. 1.1% 감소해서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을 했는데 이게요. 왜 이건 경기 좋다는데 왜 산업 생산은 마이너스야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제1의 산업이 반도체 아닙니까? 네. 반도체 생산이 10.9%가 급감을 했대요. 생산이? 예. 네. 반도체. 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생산 감소폭이라는 게 2020년 4월에 마이너스 월별로 네. 월별로 14.7% 기록한 이후에 12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를 이게 뭐 수요가 없어라기보다는 뭐 생산 뭐 차질 같은 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이 추세적인 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조 효과 같은 걸로 워낙 3월 달에 좋고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소비가 굉장히 크게 늘고 있다. 그런 게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도 보면 유통주라든지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 같은 것들 포함한 준내구재, 비내구재 이런 쪽으로 매기가 많고 또 이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 유럽 선진국이라든지 미국도 중국에도 다 비슷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 주식의 어떤 그 무게중심이 굉장히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고 어제도 보니까 면세점 같은 거 많이 올랐고요. 화장품 네. 이런 것도 괜찮고 뭐 어쨌든 컨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백신이 굉장히 좀 나도 이제 맞겠네 이런 느낌 이런 게 이제 소비를 좀 자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뉴스 3 세 번째 마지막 뉴스도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소 밸류체인을 위한 기업 간 합종 연횡이 굉장히 지금 네. 불이 붙고 있는 모양이군요. 사실 그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여러 가지는 아니죠. 네. 뭐 태양광이 대표적이고 있고. 풍력도 있고 뭐 그 범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까지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 이제 수소만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게 있을까? 또 아직도 계속 해프닝 중에 있는 게 네. 이 수소 산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2년 전만 해도 수소 뭐 하면은 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분들이 많았죠. 실제로 있었죠. 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가 교수님 두 분 모셔다가 저 뭐 토론도 하고 네. 그분 잘 계신지 모르겠네. 수소 그 안 된다고 계시겠지. 했는데. 네 그리고 네. 니콜라 같은 거 네. 그죠? 피해를 많이 보셨고 뭐 최근 들어 좀 오르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근데 어쨌든. 이 수소 산업이라는 굉장히 된다 안 된다 얘기도 많았는데 지금 우리 기업들의 동향만 보면요. 네. 야, 이거 미래는 수소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소 산업에 대한 우리 대기업들의 합종 연행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어 보면 그룹 차원에서 수소 산업에 가장 열을 올리는 게 SK그룹인데 2025년까지 수소 생산과 유통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에 그룹 차원에서 18조 5천억을 넣는다는 거예요. 18조. 이거 웬만한 반도체 공장 하나 짓고도 남는 돈 아닙니까? 네. 그래서 투자형 지주사죠. SK가 올 초에 SK E&S와 함께 글로벌 수소기업이죠. 플러그 파워에 16억 달러 이제 투입을 해서 지분 약 10% 샀었죠. 그리고 이제 SK가 연내에 또 이 JV를 설립해가지고 또 수소 산업을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 그룹하고 관련 있는 최창원 부회장이는 SK 디스커버리도 핵심 계열사인 SK 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 사업에 공을 들이는데 여기는 또 최근에 롯데케미칼하고 네. 또 공동으로 수소 산업 한다. 왜냐하면 가스 이제 처리하면서 부생수소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롯데케미칼이 또 화학회사의 제일 큰 회사인데 여기랑 합해서 수소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MOU를 또 체결하고 올해 안에 JV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울산 지역에 부생수소를 바탕으로 한 사업을 진행한다. 그래서 향후 수소 충전소,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이런 사업을 함께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정유사죠. 현대 오일뱅크도 세계 최대 수소 생산 업체인 에어프로덕츠와 손잡고 2025년까지 블루수소 10만 톤 만든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S-OIL도 지난 3월에 연료전지 기업이죠 FCI하고 82억 원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소 산업 진출을 선언했고요. 네. 같은 정유업체인 GS칼텍스도 한국가스공사와 또 손을 잡고 24년 완공을 목표로 평택에 LNG 인수 기준 안에 연산 만 톤 기준으로 액화수소 플랜트 짓는다. 네. 했죠. 그래서 뭐 포스코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 발전사죠. 덴마크 오스테드와 해상풍력 및 그린수소 사업 MOU를 또 체결을 했어요. 27일 날. 그러니까 이게 굵직굵직한 대기업들마다 효성중공업도 뭐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전문 기업이죠. 독일 린데그룹하고 손잡고 울산에 3천억 들여서 액화수소 양산 공장 짓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굵직굵직한 대부분의 그룹사들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혹은 자기네들끼리 합종 연횡해서 수소 산업에 대해서 진출합니다. 네. 이게 산업의 발전을 보면 된다 안 된다 논쟁하다가 갑자기 어느 데 한 군데 탁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발표를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 때 이 수산업이랑 굉장히 중요한 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건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네네네. 뭐 그 수소 관련 기업들이 부침이 있죠. 근데 어쨌든 미래 전기차와 더불어서 수소 산업도. 근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 기업들의 준비가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실제로 굉장히 활발한 기업 활동을 이 수소 분야에서 하고 있어서 글쎄요 일본과 뭐 경쟁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소 분야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좀 계속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더 있는데 네. 시간 관계상 몇몇 기업들만 소개를 하는 걸로 하죠. 수소 산업 전체를 이해하는데 너무 수소차는 정말 그중에 일부라는 거를 좀 그렇죠. 듣는 분들 보는 수소차 분들께서 타봤어요? 예? 수소차 넥소 타봤죠. 묵직하더라 근데 좀 넥소 아, 전기차하고 좀 다르대요. 아 지금 이제 옆에 조수석만 타갖고 정확히 이제 느낌을 좀 몰랐는데 아 또 운전해 보셨군요. 옆에 탔죠. 운전 못 하잖아요. 저랑 똑같으면서 뭐 이렇게 아 근데 차가 묵직하더라고. 아 묵직한 느낌. 순발력 이런 거는 전기차에 비해서 좀 딸리더라고. 아 차가 무겁잖아 그 안에 아, 수소 전지 수소 연료 아무래도... 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아 그런 것들이 운전 잘 안 시켜야죠. 네. 아, 운전을 워낙 못 하십니다. 예.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운전을 워낙 못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얼른 우리 또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